자, 블로그 들어가는 방법 blog.naver.com 해서 이제 아이디 이제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서 여기에 내 블로그를 클릭하면 요런 화면이 뜹니다. 블로그를 한 번도 만들지 않은 친구들은 쉽고 간단하게 만든 나만의 블로그 요거 시작하기 누르면 좋겠네요. 그죠? 시작하기. 그 다음에 보면 전체 40개 정도 스킨 있네. 어느 게 좋을까? 쭉 살펴보세요. 저기 크롬북으로 해요. 크롬북으로. 심플한, 뭐 차분한, 사랑스러운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사랑스러운으로 한번 해볼까요? 요걸로 이 스킨 사용하기를 클릭하고 프로필 이미지는 이제 여러분들 블로그의 대표 프로필을 넣는 거야.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사진을 넣을 수도 있겠죠. 사진은 우리 구글 공유 드라이브에 있는 사진으로 해도 좋겠고요. 블로그.네이버.com입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 학교 단체 사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갔죠? 여기 화면 보이죠? 내 별명은 하윤, 조하윤 친구, 뭘로 할래? 너 블로그 별명 뭘로 할래? 블라블라? 하윤이 이렇게 할까? 하윤이? 블로그명은 하윤이의 꿈, 하윤이의 윤이의 꿈빛 블로그, 꿈빛 성장 블로그, 꿈이 빛나는 나의 성장.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땡땡땡에 꿈이 빛나는 나의 성장 블로그 이렇게 하면 멋있네. 이렇게 다 통일할까? 우리 6학년 완성하기를 눌러보세요. 완성되었다고 나오죠? 내 블로그 가기를 버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러면 하윤이의 꿈이 빛나는 성장 블로그 이렇게 나오지. 자, 여기 보면은 카테고리가 있잖아. 선생님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 카테고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 선생님 뭐 개발 참여 뭐 하는 자료 뭐 수업 일지 그다음에 업무 백서 막 이런 걸쭉 올리거든. 주제별로 캠핑카 여행 이런 것도 올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6학년이 통일을 할수 있는 카테고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카테고리를 만들려면 여기 보면 관리 있죠? 관리. 이 관리를 눌러요. 관리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 메뉴 글 동영상 관리 요 탭을 누르면요. 여기에 쭉 나오지. 자, 게시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새로운 게시판을 수정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메뉴 글 동영상 관리에 상단 메뉴 설정이 아니라 블로그 버튼을 누르면 이 블로그에 카테고리를 추가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카테고리 추가 버튼을 누르면 게시판이 하나 생기지? 자, 여기에다 뭐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6학년 일기, 나의 일기, 일기라고 합시다. 일기. 오케이? 일기하고 여러분들 동아리도 할거 아니야. 그죠? 꿈빛 동아리 활동 또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게시판을 왔다 갔다 움직일 수도 있는데 요거를 잡아 끌어서 꿈빛 동아리 활동 아래로 이렇게 하위 메뉴로 만들 수도 있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접힐 수도 있고 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뭐안 해도 되고요. 꿈빛 동아리 활동 우리가 하는 것도 꾸준히 올려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나의 꿈을 위해서 서라고 해서
라고 이렇게 게시판 하나 만들읍시다. 일기는 열렬 우리 이야기라고 해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나의 꿈을 위해서 꿈빛 동아리 활동 합천치 6학년 활동이지. 자, 만약에 이걸 하나 추가해서 학교생활 이야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들었잖아. 열려우리 이야기는 뭐 예를 들어 초6이라고 하지. 그러면 초6을 학교생활 이야기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초6 때 이야기가 나오지. 그 카테고리 추가하고 뭐 땡땡땡 이야기 땡땡땡 이야기라고 해서 중1 때 이야기를 또 여기다가 이렇게 아래다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초1,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이렇게 늘릴 수도 있겠죠. 여기 들어왔어요. 연도별로. 잘 모르겠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확인을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 블로그에 다시 여기 내 블로그를 누르면 여기에 지금 메뉴가 뜬 게 보이죠? 보여요? 네. 자, 나의 꿈을 위해서 내가 뭐 했던 일들을 뭐 이렇게 집어넣어도 좋고, 요 게시판들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뭐, 우리가 통일할 거 있으면 통일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게시판 똑같이 하면 좋겠고, 열려우리 이야기 초6이 있죠? 네. 자, 여기에다가 글쓰기를 해서, 예를 들어 하윤이 같은 경우에는, 자, 글쓰기 메뉴에 들어갔죠? 하윤이 같은 경우에는 정기학생회장 뭐 이야기를 일기로 쓰면 되겠지. 이거 뭐 하윤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랑스럽게 쓸 수 있잖아. 난 정기학생회장이 됐는데, 그죠? 자, 요렇게 사진을 봐봐. 사진을 다운 받아놓고 얘를 요렇게 옮기잖아. 그러면 사진을 개변 사진을 누르면 사진이 쭈루루룩 다 올라가 이렇게. 그러면 사진을 넣어가면서 여러분들 일기를 쓸 수 있는 거야. 정규학생회, 나는 합천 스마트 학생회 정규학생회 회장이 되다. 이렇게 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야기를 쓰면 되겠죠. 자, 이 사진을 삭제를 하고 싶으면 봐봐. 요거 삭제 이거 핸드폰 이거 사진을 클릭하고 여기 휴지통 버튼 있지? 누르면 삭제가 돼요. 뭐 상결이도 이야기했고 뭐 이런 거 난 필요 없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끄고 핸드폰으로 쓸 수도 있어요. 자, 나는 이렇게 봐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클릭한 상태에서 요 대표를 누르지. 그러면 이 블로그 링크를 보냈을 때 요게 썸네일이 돼가지고 대표 화면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발행을 눌러. 그럼 열려우리 이야기 초유 게시판에 올리고 주제 선택은 뭐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해놓고 발행 이렇게 누르면 쭉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쭉 해야 나중에 우리 졸업할 때쯤 이걸로 여러분들 썼던 내용들 하나를 묶어서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성장책으로 그 인쇄해 줄 거야. 그래서 이걸 꾸준히 해야 됩니다. 알겠죠? 매일매일 올려.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서도 올려도 돼. 그래서 우리 지금 민동민 같은 경우는 우리 합천 소식 올리고 있지. 그쵸? 그것도 블로그에 쭉 올리면 좋죠. 이해했죠? 예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자신만의 성장책을, 성장 블로그를 쓰는 것으로 자주적인 삶 프로젝트로 진행하겠습니다.